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퀴즈입니다.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, 기어칼이 실제 촬영 장소에 와 있습니다. 이제 곧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가 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과연 제 예상대로 설녀가 등장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귀신이 등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녀의 흔적을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. 오늘 여기서 새로운 귀신들 바로 잡을 수 있게 기운 완전 북돋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몇 시야? 11시거든요? 11시밖에 안 됐는데 날이 어둡습니다. 아니 딱 어떻게 이렇게 알맞게 눈이 올까요? 근데 눈이 아니라 이거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? 자, 여러분들 지금 기어칼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앞으로 딱 걸어나간 순간 기어칼이가 재생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하나 둘 셋! 짜자잔! 자, 여기가 그 전통 한옥 느낌의 그런 집인데 여기에 하리랑 강림이가 막 앉았던 장면들이나 기어칼이로만 봤던 그런 장소들을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기어칼이 장소에서 잡는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, 여기는 허가 어떨지, 여기서 S등급 뜨면은 진짜 초대박이거든요? 아니 이거 신비아파트 귀신이 아니라 실제 설녀를 만나게 생겼어요. 눈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? 뭔가 좀 약간 쎄해. 이 고풍스러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. 여기가 그 기어칼이에서는 펜션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카페입니다. 좀 이렇게 주변 분위기를 즐기는 그런 느낌의 카페예요. 사실 전혀 귀신이라고 상관없는 장소입니다. 여기 진짜 약간 예술 공간 느낌 나거든요. 전통 한옥 스타일의 그런 카페인데 제가 시킨 거 지금 헛개 쌍화차거든요. 이게 일반 쌍화차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차원이 달라? 네가 뭘 알아 알기는. 향을 맡아보니까 이게 이 사장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. 원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. 식후경이요? 금강산도 식후경이요. 예. 아, 네. 확실히 여기 좀 조용하게 카페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쌍화차 한번 많이 먹어. 리액션이 아주 그냥 리얼하시네요. 오. 기가 막히나? 한약 맛이 나는데 와. 여기서 시가 한 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. 시요? 시 한 구절 읽어주시죠. 삼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. 쌍. 쌍화차 맛이. 화. 자, 여러분들 지금 와, 한 5분 사이에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. 큰일 났네. 저 오늘 눈 온다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. 아니 이거 진짜 설녀가 제가 온다는 얘기 듣고 나온 거 아닙니까? 굉장히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과연 어떤 귀신들 등장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설마 여기서 지금 눈까지 오는데 설녀가 나오는데 Nope. 내가 꼭 이렇게 눈까지 맞으면서 널 잡아야겠어? 안 잡아 너! 들어가. 국내 최초, 아니 세계 최초 눈 오면서 잡는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입니다. 거의 지금 기자가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. 서울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아니 분명히 밝았단 말이에요.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면서 또 막 사정없이 쏟아지네 이거. 여기 안쪽에서 또 한번 잡아봅시다. 벨라야, 이게 배경이 뭔가 벨라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? 여기 그냥 딱 여기다 전시해 놓으면은 될 것 같은. 이거 진짜 빡셉니다. 제 휴지 채널 역사상 가장 빡센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원래 그냥 이런 날씨에는 집에 짱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인데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는 게 진짜 인생 최고의 낙이거든요.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봅시다. 잠깐만. 드디어 스택이 쌓여서 터질 때가 왔네요. 잠깐만. 오! 네비로스. 잠깐만, 여기에서 만약에 네비로스 X가 뜬다? 그러면은 완전 헛걸음한 건 아니에요. 자, 과연 네비로스 X. 나와라.
자자, 자, 첫 번째로 잡는 네브로스입니다. 네브로스, 가자, 가자. 저번에는 망했잖아요. 아, 요번에 괜찮겠어요? 아, 네, 이거 감이 지금 좋아요. 오케이, 눌러줄게. 자, 지금 초보자, 초심자 친구가 잡는 네브로스. 철수합시다. 여러분들, 역시 집 밖을 나오면은 개고생입니다. 제가 있는 장소, 지금 기어카리에서 진짜로 틀려가 나왔던 예 장소입니다. 그런 장소인데 또 올라가면은 그 촬영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 한번 가봅시다. 설려 단서 꼭 찾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설려가 나왔다는 천주호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저거. 와, 와, 진짜 미쳤다. 어, 여기 진짜 돈 주고 입장권 끊어서 올만하네요. 이 정도면. 와, 지금 방금 전까지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거의 막 하늘이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지경이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하늘이 이렇게 맑아져가지고 와, 여기 인생 투사 가게에요. 진짜 그 기어카리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. 진짜 멋있죠? 어우, 여기서 S급 기운 완전 챙겨서 다음 업데이트 때 바로 뜰 수 있게 약간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저 위쪽에도 가면은 뭔가 있거든요. 설려의 기운을 조금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눈이 오는 상황에서 잡았으면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설려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설려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또 구름이 꼈네. 자, 여기서 또 다음 업데이트 깔끔하게 잡기 위해서 버프를 받아 봅시다. 어떤 귀신 떨지 한번 봅시다. 오! 오호호! 어, A급 우사첩 정도는 괜찮은데? 나이스. 엘로. 와! 지금 A급이 그 네비로스 나오고 나서 지금 또 나왔거든요? 우사첩 정도면 또 인정이죠, 뭐. 어, 햇빛. 약간 승천할 것 같아요, 저. 자, 과연 그러면 이 안쪽에는 뭐가 잡힐지 한번 봅시다. 자, 저 가운데 보시면 저 사슴도 있는데 뭔가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 아닌가요? SS급 히든 귀신인 것 같은 느낌 듭니다. 따뚱. 와, 근데 여기, 오, 잠깐만, 설마 물앞이라고 벽수기 나온 겁니까? 그런 약간 문맥이면은 나쁘지 않고 흐름 괜찮은 거고요. 아니, 누나, 아, 뭐 약속 지킨다고 했잖아 제가. 다시 안 나온다고 우리 약속한 거 아니었나요? 너무하네. 지금 바깥에 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S급 한 마리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인간적으로. 여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또 있어요. 그쪽에서 잡아야 더 잘 나올 수도 있어. 거기에서 다음 귀신 버프 세게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시다. 오,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, 여러분들? 저기 끝에서는 뭐가 잡힐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드디어 마지막 설려에 대한 단서 정상에 왔습니다. 여기 더 추워요. 과연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귀신이 잡힐지 봅시다. 가보자. 나와라. 에스코. 시간이 없어요.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단 말이에요. 여기서 거의 뭐 설려 미리 잡는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하는 건데 S급 정도 뜨면은 진짜 만약에 설려가 나온다고 했을 때 대박각 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오! 청복형형. 그렇지. 아, 지금 안 그래도 추웠는데 좀, 아, 이거 따뜻하게 불 좀 지필까요? 아, 그래도 A급, A급까지 좋았고요. 빨리 빨리 빨리, 시간이 없어요. 아, S급 노려보자. 마지막 진짜 모든 기운 끌어모아서 S급 노려봅니다. 나와라 SS. 아니 지금 차 타고 2시간 넘게 달려왔는데 S급 하나 못 먹으면 실화냐? 아, 눈 오고 비 오고 아주 별의별에 다 겪었습니다.
집 가자. 무슨 설려냐? 설려는 개뿔. 오늘의 결론. 따뜻한 집에서 잡읍시다.